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규 원전 건설 문제가 영덕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고 주민투표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작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주민투표를 요구한 지표에서 삭발한 농민 구한기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과 수확과 한철 송이 채취로 바쁠 몸이지만 농사일을 제쳐놓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후손한테 물려줘야죠. 지금까지 아버지 엄마인데 그대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요즘 영덕에서는 어딜 가나 원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민투표일을 11월 11일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불교계에 이어 천주교도 탈핵 천주교 연대를 출범하고 한수원의 금전적 회유와 영덕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외지 사람들도 영덕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마당에 주민투표 여론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선출직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저희 선출직들이 민의 대변자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만 지금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는 이러한 처신은 바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반핵 단체들은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 버스와 투표 버스를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을 결국 기만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년이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주민이 원할 때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선출직들이 어떤 논리로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소 정지 사고가 37건 발생해 4,400여 건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수원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1조 4천여 건의 31.2%에 해당하는 규모로 잦은 정지 사고가 막대한 손실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품질 시험 성적서 위조나 불량 부품 등으로 완전히 정지된 사례도 많다며 안전 인력 강화와 철저한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경주 지역 소송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경주 시민 200여 명과 변호인단이 참여해 다음 달 2일 변론 기일을 앞두고 소송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참여해 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했으며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양식어종인 넙치는 낮은 수온에서 자라서 식감은 좋은 반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넙치 양식장입니다. 남해안에 비해 연중 수온이 낮아 넙치의 육질이 단단해 쫄깃한 반면 성장 속도가 느려 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암컷의 경우는 수컷에 비해 성장이 1.5에서 2배나 빨라 암컷 종자만 생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출하 시기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저희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죠. 동해안 양식업계의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암컷으로 태어나 높은 수온에서 자라면서 수컷으로 성별이 바뀐 이른바 가짜 수컷을 선별한 뒤 암컷과 교배시켜 100% 암컷 종자만 얻는 기술입니다. 2년 전 넙치의 개놈을 완전 해독한 것을 시작으로 암수 판별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마침내 100% 암컷 생산에 성공한 겁니다. 암컷만 만들게 되면은 한 2천 원 정도가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넙치 연간 한 4만 톤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년에 한 800억 정도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을 마치고 양식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국제 특허 출원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산림청의 방제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박민수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191만 그루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산림청의 올해 방제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등 방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지난해 각종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 11만 헥타르 가운데 75%인 8만 2천 헥타르가 외래종으로 피해를 봤다며 외래종 유입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갔는데 조상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어이없는 사연을 장미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8살 권원덕 씨는 얼마 전 벌초를 하기 위해 할머니와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산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묘지 표지석과 성물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지난 7월 말 형제들과 방문했을 때만 해도 멀쩡했던 분묘가 두 달도 안 돼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유골 또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후손으로서 그 험난한 세월을 살다 돌아가신 이분들의 분묘를 지키지 못한 불효막심한 죄인으로. 지난 한여름까지만 해도 풀이 무성히 덮인 채 무덤이 있던 자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두 파헤쳐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산소는 10여 기. 권 씨 같은 피해자가 6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마을 공동 소유인 땅에 주민들이 버섯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장례업자에게 이장 업무를 맡겼는데 업자가 1년 전 이장을 알리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허락도 없이 산소를 파헤쳤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경주시에도 분묘 개장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묘가 무단으로 훼손됐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업 그 계약과 해가지고 지지부진하냐 이러니까요. 네. 이 사람이 이 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지임이대로. 추석을 코앞에 두고 산소를 잃어버린 후손들은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사과와 배 등 추석 과일의 작황이 좋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올해 추석의 배출하량은 6만 9,200톤으로 평년보다 20% 늘어나면서 15kg 신고배 상품 도매 가격은 3만 3천원 선으로 평년보다 20%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과 역시 출하량은 5만 3,800톤으로 평년보다 7% 늘어 홍로 10kg이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평년보다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소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들이 원산지 위반 업소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소겹팔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0건, 재작년 570건, 지난해 440건입니다. 원산지를 소겹하는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 원산지 그 표시를 위반해도 온방방이 그 처벌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한우 농가의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한우 농가들은 처벌이 경미해서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에 다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1차 청구 대상은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업소 20곳. 청구액은 한 곳당 2천만 원입니다. 일단 저희들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위반업소 약 20여 곳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소송 제기한 후에 점차 지방으로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소송이어서 손해배상 금액이 많지 않지만 판례가 쌓이면 금액도 점차 늘어나게 돼 원산지 위반 업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우 농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농특산물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포항시가 중국의 유젠그룹과 2천만 달러 추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유젠그룹은 포항시 외국인 투자 전용 지역인 부품 소재 전용 단지 6만 2천여 제곱미터에 모두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메탈 실리콘과 티타늄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1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늘 호텔산업과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텔산업은 오는 2017년까지 77억 원을 들여 청하면 소동리 5만 6천 제곱미터에 터에 연면적 7,600여 제곱미터의 철 구조물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24명이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던 경주 남산의 등산로 세 곳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천호사와 고이봉 사이 이무기 능선과 설잠교와 용장사지 구간, 칠부람과 신선암 구간으로 오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폐쇄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곳에 추락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재 데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며 보복운전과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8시 20분쯤 경주시 용강동 사거리에서 차를 몰다가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며 62살 B씨가 몰던 차량을 따라간 뒤에 B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B씨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간간이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상에서는 큰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요즘 들어 계속해서 맑았던 하늘이 오늘은 조금 흐렸습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에는 현재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파도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에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경주 14도, 영덕 15도, 포항은 17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파도는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맑겠는데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 도내 42곳의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구룡포시장과 이동 5일장, 경주중앙시장 등 28곳 주변 도로는 오는 30일까지 주차가 한시적으로 가능하고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구미 선산시장 등 14곳의 주변 도로는 평일에도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과 매출이 25% 이상 증가해 추석 명절에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범시민 도서 모으기 운동을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만여 권을 포은중앙도서관에 전달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1인 1권 이상을 목표로 8,500여 명의 포항 주재 임직원들로부터 소설과 수필, 자기개발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최근 3년 이내 출판된 도서를 수집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